다 네, 바이빗이죠. 런치풀이죠. 네, 27월 30일부터 시작인데 지금 토큰 스플래시라고 신규 대상으로 26일 19시부터 선착순 5,000명입니다. 네, L3 코인이죠. 1인당 412개인데 영상 찍는 지금 확인했을 때 7시 26분 현재 참여자 1명이죠. 선착순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되는 거고. 네, 이 이벤트의 토큰 스플래시죠. 네, 신규인 분들은 별도로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받아가야 되는데 이건 선착순이기 때문에 참여자 1명이죠. 네, 조인 나우 누르면 되고 링크는 네,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 거고요. 일단은 무조건 조인 나우를 누르고 시작해야 되고요. 시간은 됐으니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조건은, 태스크를 해야 되는데, 이것 또는 이거 하면 됩니다. 3,500개 L3 코인을 입고하는 거는, 이거는 뭐, 아니고, 네, 이걸 하면 되죠. 100테더 이상 입고하고, 100테더 이상 L3 코인을 거래하면 됩니다. 51테더 정도 사판하면 되고요. 그럼 추후에 412개를, 글씨가 작아서 모르겠는데, 퍼스트 컴 퍼스트 서브죠. 네, 선착순이라는 뜻이고요. 리워드는 여기 내용이 나왔는데 7일 이내 이벤트 종료일 7일 내에 7일 이후에 이벤트 종료 후 7일 이내에 네, 지급한다고 나와 있고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등록하고 입고하고 100테더 이상 입고하고 100테더 이상 L3 코인 거래하면 되고 입고는 뭐 비썸에서 이런 데서 하면 되는데 국내 거래소에서 보낼 때 24시간 입출금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보낼 수 있는데 빨리 어차피 바이빗이나 이런 데는 뭐 있으면 좋죠. 런치풀도 L3 코인, 해당하는 코인, 내 네, 7월 30일 날 10시. 이거는 UTC 시간 여기 플러스 구하면 되고, 7월 30일, 30일 날 19시부터 시작된다는 거고요. 총한 7일간 이루어지는데, 최근에 그, 런치풀이 그렇게 뭐 크게 재밌는 수준은 아니고요. 해당하는 코인을 런치풀 참여할 때, 숏을 자꾸 변동성 때문에 해야 되는데, 신규 상장 코인 선물의 호가 갭이 워낙 얕기 때문에, 물량을 쓰려다 보면은 수수료보다 거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잘안 하고 MNT 코인은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 계속 참여하고 있죠.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MNT 코인을 추가로 구매할 필요도 없고 숏 걸어놓은 거 그냥 계속 가면 되고 테더풀은 네, 2000 테더고요. MNT는 지난번에 사놨던 게3500 테더, 3500 테더, 한7000 테더 정도 되죠. 총9000 테더 정도를 현재 ZL 코인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게 종료가 네, 29일 12시에 끝나죠. 저거는 네, 30일부터니까 뭐 하루 정도 못 들어가겠죠. 이게 끝나고 이 영업일 정도 더 스테이킹 해놔야지 마지막까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못 하죠. 또 추가로 불입을 해서 사기에는 조금 그렇고 수익률을 보면은 이게 전체 평균입니다. 기간 내 전체 평균이 가지고 이게 47%고 이게 44%인데 이게 여기 숏까지 잡았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은 반이죠. 한2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결론은 7천 테더 정도 놓고 25% 정도 내 수익 나는 거 이쪽은 2천 테더 정도 놓고 44% 정도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럼 이게 비중이 7천 2천이니까 뭐 3대 1 정도 된다 그러면은 전체 평균 수익률은 한30% 정도 되네요. 평균 수익률 30%. 결론은 9천 테더 정도 넣어놨으니까 1,300만 원 정도 넣어놓은 거죠. 1,300만 원 1년에 30%니까 1,300만 원 곱하기 30% 나누기 365일 하면은 1일에 얼마 버는지 나오겠죠. 1,300만 원에 30%면 3일은 3, 3, 3, 9니까는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400만 원을 365로 나누면은 하루에 1만 1천 원 정도 네 스테이킹 수익이 나는 거죠. 1,300만 원 놓고 1만 2천 원. 1만 원 파킹 통장에 국내 그 발행업이나 넣으려면은 뭐3% 초반밖에 안 되니까 실제로는 만 원이 안 되죠. 네. 근데 1,300만 원 넣으면은 1만 1천 원이니까 한 10배 정도 내 수익이 나는 건데 거래소 파산하거나 코인이 날아가면은 제로로 가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하여간 바이빗 신규 있는 분들은 지금 만드는 게 좋겠죠. 선착순 안에 무조건 들어가니까. 네. 런치풀은 30일부터 시작하고 참고로 빅엑스도 런치풀을 최초로 합니다. 그거는 영상 내일 올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거긴 태도 한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있는 분들 무지하게 들어오겠죠. 알려지면은. 근데 처음이라서 모르겠는데 많이 알려졌지 않을지는 네 그거는 일정이 대략 요일쯤이나 겹치니까 그건 내일 영상 올려드리니까 뭐 보고 참조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추천 링크 내 고정 댓글 달아드리는데 수수료 쿠폰이나 이런 거 일부 들어옵니다. 네 고맙습니다.